닭을 키울 때 이제 닭에게 풀을 주는 방법입니다. 아, 닭에게 풀을 줄 때 보통 땅바닥에다가 던져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, 닭은 습성상 이게 발로 막 파헤칩니다. 그래서 풀을 땅바닥에다가 주면 풀들을 막 이렇게 발로 헤집죠. 헤집으면서 이제 먹게 되기 때문에, 헤집으면서 이제 풀들이 다 짓눌리게 되고, 뭐 짓무르고 막 이렇게 상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허실이 많죠. 잘 먹지도 않고. 근데 저렇게 닭장 문에다가 이게 양계망을 하나 더 떼가지고, 예, 주머니처럼 저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안에다가 풀들을 넣으면 풀도 상하지 않고 닭들도 시원하게 저렇게 딱 들어있는 것들은 또 잘 먹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닭에게 무언가를 줄 때 이제 땅바닥에다가 그냥 던져주면 습성상 땅바닥에서는 얘들이 막 발로 무조건 헤집습니다. 무조건 막 헤집기 때문에 음식들은 그릇에 담아서 주든지, 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뭐 닭장 문에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어떤 이제 뭐 주머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풀을 넣어가지고 닭들이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하면 풀의 허실도 없고 깨끗하고 닭도 잘 먹고 그렇습니다. 우리 집은 닭장 문에다가 이렇게 양계망을 하나 더 떼놨어요. 그래서 더 떼놓고 이제 철사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거리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네. 걸고 다 이렇게. 네, 이렇게 그래서 이 양계망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. 그래서 뭐 닭을 풀을 주실 때 저런 식으로 양계망 하나 잘라가지고 저렇게 딱 걸어 놓으시면 아주 뭐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닭을 풀 주실 때 허실이 없도록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